집에 저러고 있는 사람 처음 봤어. 뭐요? 먼지털이. 제가 없으면 청소 못 해요. 그럼요. 보 같은 모습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싶다는 말이야. 이 노래 아니에요? 운동화를 털고 있어. 같은 모습. 일단은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은 지는 좀 몇 년 됐는데 사실 제가 사는 신발들은 다 신으려고 사는 거지 저는 소장용은 하나도 없어요. 저하고 좀 각별한 추억들이 있다든지 이런 모델들을 더 모으려고 하는 편이고 조단이죠. 그죠? 어렸을 때 감성들이 좀 살아난다 그래야 되나? 예, 네, 그런 기분들이 있어요. 잠깐만. 내 목. 뭐야? 목이 날라갔어. 어떻게 목 떨어졌어? 떨어졌어. 뭐야 이게? 아, 저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이렇게 제작해줬던 피규어인데 저기 청소하다가 한번 넘어져서 목이 날라갔어요. 그게 청소를 안 해야 되니까. 오케이. 굿. 살아났어. 생명력을 얻었어. 친구도 검은색이네요. 블랙을 좋아하시나 봐요. 나온 게 없네. 또 농구하고 있어. 또 농구. 아, 정말 좋아하는구나. 야, 업템포 날짜 나왔어? 아니야, 아니야. 안 나올 것 같은데, 우리나라? 검은색? 우리나라 안 나온다고? 어. 그런 분위기는 좀 잘못된 분위기잖아. 일단 알았어. 잘못됐네. 셀피로 대답하는 이렇게 예뻐 나 남자들은 약간 저런 거 안 쓰지 않아요? 이거는 저 저거 써요. 저거 쓰면 좋다 그래요. 남자가 티존이 웬 말이야. 어머 오 어머 뭐야? 네 번째 손가락이 제일 부드럽다고 화장품 받을 때 여기 네, 제가 저런 잡지식 이렇게 얻으면 좀 써먹거든요. 야, 디테일이 승민데 아, 네 번째 손가락을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된대요. 오케이. 아 진짜? 야, 저는... 나도 이렇게 발랐는데 아껴 써요 지금. 몇 개 받은 거예요? 비비 아니야 비비? 선크림. 아니 근데 엄영이 씨랑 영상이 바뀐 거 아니에요? 말이 됩니까 이거? 아, 옷도 정리한 거 봐.